그 팀탑의 니엘 씨가 여자 아이돌들한테 그렇게 대시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카바에 사실입니까? 댓글이 이만해서 그런가? 사실 이제 회식 때 한번 물어봤었어요. 진지하게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한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냐? 근데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. 그래서 자기도 형 앞에 밝히지를 못하겠다. 근데 아 누굴까 저도 정말 궁금한 거예요.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. 예. SM 뭐 YG 쪽인가요? 제가 듣기로는 JYP였어요. 어? JYP. 확 주는데. 언더 주는데 그럼? JYP. 뭐 미세이 S양. S양. 어? 소희 소희? 수지? 수지도 선예, 있고. 선예 선예. 아 선예. 계속 갔잖아. 결혼 친구.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안 가르쳐줬어. 근데 대시는 받은 거고 사귀는 건 아니고요? 네 사귀는 건 아니고. 우리 희성 씨는 아이돌 그룹한테 대시 받을 거다. 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죠? 정말 맹세하고 15년 동안 한 명도 아이돌은 아는 거 같은데요 지금. 있는 한 명도 대시를 받은 적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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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둘 셋. 아니 없다니까. 진짜 없다. 근데 작가한테 저 대시 받은 적 있어요? 봤어. 네? 작가한테. 술 마신다. 너 취했을 때 없다. 고령의 작가한테 대시 받은 적 있다. 아니 아니에요. 대시 아닙니다. 대시 아니고요. 그냥 이게 아끼는 마음이죠. 대시 받은 것 같은데. 대시는 사기잔데요. 고려의 작가에게 스토킹 받은 적 있어. 이게 연결되고. 얘들 공격을 해야 되는데. 1위를